억만 갈래 인심을 무엇으로 감당하며 수습하겠습니까? 당시 대비인 문정왕후를 과부로, 왕인 명종을 고사, 즉 아무런 실권도 없는 고아와 같은 처지로 표현한 상소. 조정은 발칵 뒤집힌다. 명종은 조식의 상소가 욕설이라며 분노한다. 조식의 상소는 당시의 외척 정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명종을 대신해 대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다.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을 비롯한 외척들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다. 민심은 흉흉해져 인걱정의 난이 일어났다. 외국의 침략까지 찾았던 혼란기였다. 단성현감 사직서로도 알려져 있는데 핵심은 그 당시에 이 명종 때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이 전개되는 외척 정치 폐단을 정말 직선적인 언어로 지적을 한 바로 그런 상소문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정치 실세였던 대비를 이처럼 노골적으로 비판한 그런 학자는 없었거든요. 여기 대해서 뭐 아주 정말 그야말로 경악을 하죠. 50년 동안 네 번의 사화가 있었고 조정에서는 피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목숨이 날아가던 살얼음판 상황이었지만 조식의 직언은 칼날과 같았다. 전하의 국사가 이미 잘못되고 나라의 근본이 무너져서 천의가 떠나갔고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마치 100년 된 큰 나무에 벌레가 속을 갉아먹어 진액이 다 말라버린 듯합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흰 칼날 위에 그야말로 정결한 그런 목을 이렇게 들이미는 거죠. 무인처럼 힘을 갖고 있다고 하면 칼을 잡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선비들은 말로 사는 건데 말이 칼보다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남명은 사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그 척신 정치인 어쩌면 미친 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횡하게 막 그 이 번쩍거리는 그 칼날 속으로 남명의 말이 들어갔던 것이죠. 격분한 명종은 조식을 처벌하려 했지만 여론은 조식을 지지하고 있었다. 명종은 갈림길에 선다. 일사. 시골에 있는 덕망 있는 선비를 명종은 결국 죽이지 못한다. 그 당시에 그 명종이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이 제야에 그때는 이런 시골 선비가 조금 실수해가지고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이지 이것을 벌을 주면 언로가 막히는 그런 또 이 단서를 제공한다라는 식으로 결국 무마가 됩니다. 그 성균관 유생들 500명은 연명을 해서 남명의 이야기가 맞다. 지금 실패를 진짜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또 상소를 올리게 되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야에서는 명종의 처리 방안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있을 테고 이때 이제 명종은 한 발 물러났죠. 불공허가 있는 줄을 알겠지만 내가 죄로 다스리지 않겠다. 그때부터 사실은 남명은 아주 그 조선의 어떤 최고의 어떤 지성인이라고 할까요? 또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선비. 어떤 표상이 된 것 같습니다.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남명 조식은 조선 최고의 선비로 거듭난다. 지리산 초야에 묻혀있던 그가 왕조차 무시할 수 없는 제야 사림을 대표하는 선비로 우뚝 선다. 권력에는 한 줌 욕심이 없었으나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는 매섭게 비판했던 조식.